선영 씨 오셨어요? 아, 네. 아, 오래 기다리셨어요? 전화라도 주시죠. 올해는 아니고요. 저 이거. 이거 뭐예요? 한번 보세요. 이거 선영 씨가 준비한 거예요? 저 주려고? 마음에 드시나 봐요? 아, 그럼요. 물론이죠.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선영 씨가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. 전에 만났던 그 누나라는 분, 김경아 씨. 그분이 두고 가신 거예요. 저한테는 본인 물건인데 여기 맡겨두는 거라고 했는데 봉투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분이랑은 무슨 사이예요? 그분 용희 씨 좋아하죠?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? 저 용희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잖아요. 제 대답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? 그럼 제 질문에 대답부터 해주시는 게 맞죠? 그런 거 아니에요. 정말요? 근데 왜 이런 걸... 저한테 신세 졌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, 누나가. 무슨 신세요? 뭐, 그런 게 있어요. 아, 근데 그분이 용희 씨 꿈이 뭔지도 알아요? 쪽지만 보면 두 사람 아주 잘하는 사이처럼 보여서. 그림 그리고 싶어 했어요, 나. 형편 때문에 포기했지만. 선영 씨, 나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. 알았어요. 듣고 싶었던 대답 들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갈게요. 제 대답은 다음에 해드릴게요. 오늘은 김경아 씨 때문에 기분이 별로여서. 저 그만 가볼게요.